자, 딥싱크 현황 차트 보면서 지금 시장 상황 좀 분석해 볼까요? 예, 일단 오늘 간략하게 시장 상황 점검하고 딥싱크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시죠. 네. 지난 금요일에 제가 목요일이죠. 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번 장은 지금 올라가기도 어렵고 내려가기도 어려운 시장이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뭐 여전히 뭐 앞에 차트를 보듯이 시장은 그 이후로 계속 횡보입니다. 지금 시장은 이번 주에 있을 이제 미중 정상회담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뭐 지난주에 이미 FOMC 쪽에서 있는 이슈를 통해서 뭐 금리는 이제 내리는 쪽으로 시장은 많은 부분에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뭐 대부분 시장에서 한50% 이상 정도는 지금 금리는 내린다라고 보고 있고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될까에 대한 예측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쪽은 다른 한 축은 뭐냐면 지금 미중 정상이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결과를 내줄까에 대한 기대 심리가 아직 시장에는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로 상승하게 지금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하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시장이 추가적으로 오르기도 어렵고 내리기도 어려운 데는 사실 한 축에는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 쪽 이슈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적으로 최근에 있는 부분에서 해외 쪽에서 지금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이 달러 인덱스 쪽의 동향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잠깐 달러 인덱스 쪽 상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의 금리 인하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달러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달러 가치 하락은 신흥 시장에 있어서는 환율과 연동이 바로 되게 되는데 국내의 경우에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빠지고 있죠. 원화 가치 상승입니다. 이러한 양상은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환차익이 발생을 하겠죠. 굳이 빠져나갈 장세가 아닙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미중 무역 정상회담 자체가 긍정적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 자체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또한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빠지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단, 지금 현재 상승하기 금리가 내리는 이유는 뻔하잖아요. 경기 안 좋다고 지금 계속 하는데 2, 4분기 실적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어려운 데다가 지금까지 있는 기술적인 저항 부분도 현재 2150선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돌파할 재료가 필요한 시점이죠.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등락 장세에 종목 장세 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딥싱크 쪽을 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종목 장세가 또 빠른 순환매 장세가 같이 겹치면서 종목은 등락을 한다. 따라서 딥싱크 쪽에서는 추가 수익을 강하게 뽑기는 어렵다 말씀드렸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자, 최근에 있었던 양상을 잠깐 보죠. 뭐 시장보다 약간 언더비트하는 상황입니다. 소폭 한 1%에서 2% 정도 언더비트하고 다행히 최근에는 또 그냥 시장 정도 수익률로 또 시장을 트래킹하고 있죠. 뭐 앞서서 5월 달에 이뭐 시장 대비 뭐 20%, 30% 수익을 내신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이 정도의 1, 2% 정도의 시장 오차는 뭐 크지 않다라고 느끼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일단 최근에 이제 오늘이 6월 25일이죠. 그러니까 5월 24일자 정도가 이제 만기에 들어올 겁니다. 이번에 이제 만기에 들어오는 그 포트를 보게 되면 시장보다 초반에 이제 굉장히 업비트를 잘 했죠. 시장 대비 뭐 많게는 2% 정도 상승을 했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차익 실현이 좀 빠르게 나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밀릴 때뭐 따라 밀렸지만 조금 더 강하게 밀렸죠. 이 이슈는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서 수익을 세게 봤던 종목들이 빠르게 차익 실현이 일어났다라는 부분을 발견하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 반등할 때 따라서 뭐 반등을 하면서 약간 시장 오차 대비 한1% 정도 안정적으로 마감은 될 텐데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늘 시장이라고 하는 게 항상 좋기만 한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성적을 내던 것들이 때로는 차익 실현이라고 하는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썩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시장보다는 안정적으로 끝날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뭐 다행이다 싶고요. 최근에 있는 양상들을 보면 시장에 6월 14일, 6월 14일자 정도 볼까요? 시장 수익률 정도 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뭐 거의 시장과 유사하게 움직인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코스피 오르면 코스닥 빠지고 뭐 코스닥 그렇죠. 오르면 코스피 빠지고 양 시장이 다들 재미없습니다. 재미없는 장에서 해당되는 딥싱크도 상승해서 하락하기도 하지만 뭐 같이 반응을 하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면서 거의 시장 수익률 정도 지금 트래킹을 하고 있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네. 이러한 양상은 조만간에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에서 지금 가장 큰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은 뭐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박스권 등락장이 보이고 있지만 네. 조만간에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이러한 딥싱크의 현황들을 보게 되면 일정 기간 뭐 시장 수익에 엎치락뒤치락하다가 또 긍정적으로 수익을 내주는 이런 구간들이 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최근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 한 차례 있었고 지금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 이제 1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뭐 시장은 어느 정도 충분히 학습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후에 이제 발생하는 모멘텀은 시장을 또 이겨내는 그러한 장세가 오지 않을까 생각돼서 최근에 한 달 정도는 조금 뭐 딥싱크 쪽에서 재미를 못 느끼신 상황일 수 있는데 앞으로 또 좋아지는 장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시장인데요. 그래도 빠른 순환매가 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딥싱크 시장이 좀 대응을 미리 선행된 학습으로 대응 좀 잘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잘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별 랭킹 차트도 살펴볼게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을까요? 예, 뭐 최근에 약간의 순위 변동들이 있습니다. 네. 뭐 순위 변동이 있으면 또 종목 얘기하고 재미있죠. 예, 최근에 있는 양상들을 대부분 보면 큰 테마 축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쪽 테마는 여전히 비메모리 쪽 반도체, 파운드리 쪽 관련된 이슈가 좀 강하게 작동하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LB 세미콘의 케이스와 넷페이스 같은 경우에 파운드리 반도체 쪽에 범핑 쪽하고 테스트, 후공정 쪽에 테스트 이슈를 안고 있어서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2, 4분기 실적 어닝 시즌에 나오면서 실적 이슈가 민감하다라는 상황 이 부분을 또한 여실히 볼 수가 있죠. 네. 뭐 LB 세미콘의 입장에서 뭐 BTS와 관련된 이슈도 같이 타고 있어서 복합 이슈를 안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6월 12일자에 편입이 됐는데 한 2주 정도 됐네요. 22% 정도 수익이 난 상황입니다. 네. 뭐 22% 정도면 뭐 지금 같은 장에서 저번처럼 뭐 70% 나는 뭐 이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꽤 높죠. 예, 22% 정도면 괜찮네요. 뭐 네. 시장 계속 횡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이 끼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뭐 국일 재지가 다시 올라오는데 네. 그래핀 쪽 관련된 이슈가 있죠. 재밌는 것은 뭐냐면 최근에 이러한 종목들이 눌림목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눌림목에 있으면서 눌림목 기간이 지나면서 다시 시세 분출이 나려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보입니다. 네. 그것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하단 쪽에 놓여 있는 뭐 종목들인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20일 상황을 잠깐 보려고 했는데 약간 상황이 다르네요. 잠깐 20일 상황 잠깐 보죠. 네, 20일 상황 볼까요? 예, 20일 상황이네요. 네. 예, 20일 상황이고 아래 보면 이제 코나이 쪽 이슈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코나이는 이제 코나 카드와 관련된 이제 실적 이슈가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네네. 부분이고요. 재밌는 게 이월드가 올라왔어요. 이월드는 이랜드 계열의 그 테마 파크 사업을 하는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월드가 이게 이낙연 테마주로도 같이 엮여 그쵸. 있는 상황으로 최근에 정치 테마와 관련된 주들도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제 여러 가지가 지금 끼어 있어요. 뭐 MCNEX는 모바일 쪽 관련된 것이 있고 테스나도 후공정 관련된 이슈들이 있고 뭐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시장에 뚜렷한 방향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장은 당분간 종목 장세가 계속 될 거예요. 예, 종목 장세에서도 일단은 실적 쪽을 일단 중심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그 이외에는 뭐 일종의 테마가 연동이 될 텐데 테마주가 이러한 종목 장세 안에서 일부 수급이 몰려서 발생하는 단기 반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장기로 생각하셔서 네. 너무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 지금은 종목 장세의 단기 차익을 노리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모멘텀 있는 종목들 잘 선별하셔서 접근하시면 이 장에서도 조금 버텨낼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종목별 랭킹 차트까지 저희 함께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딥싱크를 통해서 바라본 오늘의 시장 전망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금리 쪽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달러가 하락을 하고 나서 지금 달러 쪽의 가치가 이제 하락을 하죠. 이렇게 될 경우에 최근에 두각을 나타낸 쪽이 이제 금과 같은 이러한 종목들입니다. 지금 이러한 연동되는 이슈들은 모두 예, 미국의 금리 인하 쪽이 굉장히 시장에 지금 강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서 좀 전에 봤듯이 환도 역시 마찬가지 관점에서 작동하고 있고요. 이러한 이슈들은 결국
이제 미국의 자산보다는 뭐 신흥국 쪽에 있는 자산에 대한 관심도를 조금 더 올려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전반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당분간 이번에 이제 뭐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는 다시 금리와 실적 이슈 부분으로 다시 포커싱이 돌아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여실히 나타나는 게 외국인들이 최근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움직여요. 네. 예,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거의 시장에 액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을 일단 보고 결과 확인 이후에 접근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이미 지수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 얘기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뭐 상황이 괜찮아서 이번에 미중 무역 협상 이슈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고점 돌파 이후에는 상당히 빠른 반등도 기대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미 반등을 세게 했다는 거죠. 예, 세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담지는 않아요. 이미 국내에 있어서도 환도, 예, 원화도 굉장히 급속도로 빠진 상황이죠. 네, 네. 이 상황에서 여차 아니다 싶으면 굉장히 빠르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액션을 굉장히 둔감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장세가 이번 주말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너무 조급하게 지금 시장 보지 마시고요. 네. 일단은 종목 장세와 모멘텀 장세가 당분간 지속된다는 관점에서 짧은 투자 기간을 염두에 두시고 종목에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